우리 라면 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지난 1분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. 그런데 대표 주자인 농심과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에서는 희비가 갈렸습니다. 그 배경이 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보윤 기자. 네, 정부인입니다. 네, 요즘 뭐 K라면이라는 말도 붙으면서 웃을 일만 있는 것 같았는데 희비가 갈렸다고요. 네, 농심은 웃고 삼양식품은 울었습니다. 삼양식품의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,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.5%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 2.6% 감소했습니다. 농심의 영업이익이 638억 원으로 85.8% 증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농심은 미국 법인이 영업이익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는데요. 삼양식품 역시 해외 매출이 18.9% 늘며 시장 반응은 좋았지만 매출 원가와 판관비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라면의 원가는 사실 뭐 회사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, 유독 삼양식품만 영업이익이 나빠졌다는 게좀 이상한데요. 네,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가루, 설탕 등 원자재 가격과 내륙 물류비가 늘어났다며 사업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원가 절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매출 원가가 많이 늘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판관비의 급증이 훨씬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 원가율은 71.3%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판매 관리비가 465억 원으로 40.4%나 뛰었습니다. 삼양식품은 올해 초 TVN 예능 서진이 내에 불닭소스 PPL을 진행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는데요. 이 때문에 매출 볼륨은 커졌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한 셈입니다.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.